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어 50가지 패턴 중에서 49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째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이 each that에 여러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each that 사이에 여러분 즉 형용사나 ing나 이렇게 pp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진주어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each that 사이에 이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즉, 명사나 그 다음에 전명구, 즉, 이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특히 이렇게 명사나 전명구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명사나 전명구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each that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each that 사이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이건 진주어 가주어 패턴으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야가 진주어입니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때 가져와있네요. 이렇게 사실이다. 그가 가졌다라는 것은 차 사고를 어제.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PP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끊어야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수동의 형태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어 가주어입니다. 해석합니다. 생각되어졌다. 나의 아들과 딸이 가졌다고 그들의 꿈을,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의 삶에서. 자, 3번 갑시다. each that 사이에 여러분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명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은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이때 탐을 주어 이렇게 동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탐이 도와주었다. 그 소년이 제거하도록 그 장애물들. 자, 마찬가지로 4번도 문장이 길잖아요. 이렇게 each that 이렇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사절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해석하지 않아요. 이렇게 똑같이. 내가 머물렀을 때 런던에서 그 카니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In last week, 마지막 주에 August 8월 달에 이때 이지를 여러분 워주로 써가지고 이렇게 수일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원래 이 문장은요, 4-1번 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치된 용법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된 사이에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정도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바로 내가 머물렀을 때 런던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런던에 머물렀을 때즉 each that이 나오면 이때 each that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50번째 패턴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절, 외더절 또는 의문사절이 이렇게 문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쳐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주어인데요. 예문을 봐볼까요? 이렇게 외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게 주어예요, 주어. 자, 뭐뭐인지 아닌지는요. 해석하는 방법 여기 집어넣어놨죠? 대절이 나왔을 때, 그다음에 의문사절이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그가 올 건지 여기에 안올 건지는 이게 줘요. 안올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대절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외더지나 의문사절이 문제에 나오면 우리 가주어 있을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너무 기니까 가주어 이렇게 있을 쓰고 이걸 뒤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문장은 이렇게 그대로 쓰죠. 확실하지 않다. 이때 이 가주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가 올 건지 안올 건지는. 자, 2-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절이 문제에 남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투명사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두 번째 동사 앞에 이게 주어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은 또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은이 자,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은 즉시 풀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어줄에서 해결하다 풀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됐나요? 이게 주어다고 이 주어가 너무 길어서 우리는 뭘 적어서 이렇게 가주어 있을 쓸 수가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배웠던 뭐요? 이치 대 사이에 뭐가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 우린 진주어 가주어죠 필수적이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마찬가지로 의문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쳐야 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그죠? 해석하는 방법은 의문사가 문 뒤에 나오면 뭐뭐 인지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 사랑하는지는 너를 매우 중요하다. 자, 이게 동사가 나왔죠? 이때 나오는 who는 뭐예요? 늙은이가로 해석해야 돼. 근데 반면에 이 문장 봐볼까요? 가로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이거 뭐예요? 을룰로 해석을 해야지. 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누구를 네가 사랑하는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주었어.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문장도 여러분, 문장이 의문사 절이 나왔으니까 가주어 is을 써가지고 이렇게 it is very significant 이렇게 적고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뒤로 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4-1 문자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 when으로 시작했어요. 그죠? 자, 가로쳐야 의문사니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친다. 그 이야기죠. 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받을 건지는 그 테스트, 그 시험 결과를 remain 다음에 형사가 남아있죠. 전치사 앞에서 끊어야 됩니다. 멍한 상태로 남아있다.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문사절이 주어자리에 왔네. 길다.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가주어 있을 수고 진주어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주어 it 해석하지 않죠?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 학생들에게 언제 우리가 받을 건지는 그 테스트 결과를. 그럼 4-1하고 여러분 4-2를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when이 여러분 우리가 접속사로서 뭐뭐 했을 때라는 뜻이 있어. 그러면 이때 나오는 when이 언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접속사는 뭐뭐 했을 때야.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쉽습니다. when이 뭐뭐 했을 때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콤마가 나오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근데 when이 언제라는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르고 주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왜? 이게 주어 역할을 하니까. 자, 이건 뭐뭐 했을 때야. 왜?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받을 때그 시험 결과를 우리는 만족해 할 것이다. Be pleased with, 기뻐하다, 만족하다. 그 시험 결과에.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패턴 50개만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이 패턴 50개가 어쩐다? 뭉쳐져서 여러분 문장이 길어져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이 패턴 50개가 어떻게 뭉쳐져서 또는 합쳐져서 문장이 길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복만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하나만 더 하냐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중에 욕심이 너무 커요, 욕심이. 그죠?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여러분, 매일 학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잖아요. 요새는 대부분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하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또 한두 시간씩 적어도 뭐예요? 숙제를 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적어도 초등학교 3, 4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많은 시간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어쩐다? 1, 2등급 맞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1등급 맞는 학생이 뭐예요? 한6% 정도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에서. 근데 우리 고작 뭐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거, 그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물론 영부자였지만, 여러분, 하루에 8시간 이상씩을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5년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도 뭐 토익 뭐예요? 한 800점 맞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하고, 6개월에서 1년하고 영어를, 나는 왜 영어가 안 늘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욕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